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SBS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늦은 오후 제주도에 접근해 내일 새벽 충남 지역으로 상륙하면서 열대저압보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 다습한 열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며 시속 33km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 중심에서는 바람이 초속 19m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종다리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300여 킬로미터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최근접 시간은 오늘 오후 6시경입니다. 밤 9시쯤엔 전남 진도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간 뒤 내일 새벽에는 군산 앞바다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됩니다. 이후 충남 서산에 상륙한 뒤 강원도 속초를 통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걸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선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립니다. 남해안 등 남부지역에선 오늘 오후 늦게,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선 내일 새벽부터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부지역에서 30 내지 80mm, 제주 산간 등 일부에선 100mm까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20 내지 60mm로 최대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과 태풍 북상이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